中国的观众，大家好，我是张赫，완전반갑습니다。이게사실은그대만드라마의어떤원작이다보니까그드라마를두번정도해서이제보게됐는데리메이크를하면서리메이크의장점을최대한살리면서또그나름대로어떤그개성을좀살릴수있는부분이무엇일까했을때스토리라인은비슷하게흘러가지만캐릭터에대한식의어떤거를조금다르게변화시키면좀재밌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했어요。그래서저희이제그드라마감독님이랑또장나라씨랑해서이런저런어떤커뮤니케이션을하면서캐릭터좀재밌게가져가자。재밌으면서도코믹적인느낌도있지만코믹적인이면에는굉장히좀연민이가게되는그래서이렇게코믹적인부분을살리려고하다보니까어떤웃음소리가나오게되고서로간에어떤케미가또흐르게되고또그작가님이또그안에서코미디가좀흘러가면거기에또이제진지한어떤이야기가들어가는그런형식으로가다보니까드라마가좀뭐랄까요따뜻함도있고또재미도있고그안에서캐릭터들도좀입체적으로움직이게되고뭐그런부분이있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일단은먼저정말감사하다고드리고요。저희촬영을하다보면은굉장히밤을새야되는날들도많이있고그리고어떤거를좀버텨서체력적으로가야되는날들도많이있는데이렇게뭔가그뭐밥이라든지음식을또싸가지고오셔가지고이렇게또서포팅해주시는게너무감사하다는느낌많이있고또나중에가면은또거기서이제세트장에서밥을먹을걸로이제알고있는데가서좀맛있게스태프들이랑같이잘먹고또좋은작품거기에힘받아서잘한번만들어가도록해보겠습니다。가장큰거는이제언어의차이가있고요。그리고이제두번째로는굉장히좀차이가많다고느꼈어요。그러니까사전제작을일단중국에서는하더라고요。그래서배우가끝을알고갈수있는어떤장점과그리고그걸준비할수있는여지가굉장히또장점이라고생각하는데순서가로케이션으로이제순서를가다보니까장소에따라서갑자기1신을찍다가마지막신을찍는경우도있다보니까거기에서는조금어색했던느낌이좀있었었고물론그거는이제적응하다보면또괜찮으시겠지만그리고일단좀다국적인느낌에서의어떤스태프들교류도굉장히좀신선했었던것같고그리고일단가장중요한거는한국은그 PD 의프로듀서개념이디렉터의개념을같이갖고있는데중국에서의어떤 PD 는말그대로프로듀서개념을갖고있다고요그래서그것도좀다른것같고또한국에서의어떤드라마를또촬영을하다보면은또굉장히어떤이야기거리에대한것들또그작품이끝나고그다음에넘어갈때어떤부분을또받아서쓸수있는부분에대한어떤유동적인것도좀있는것같고요하여튼이런여러가지에대한것들이좀많이틀린것같아요근데제가사실은그좀운동을좀많이하는데운동을하면서그거에맞춰서뭐단백질이라든지이런거위주로먹지는않아요음식조절을하면서운동을하지는않는데가장중요한거는정말사실맛있는거많이먹으면서운동량을좀늘리는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촬영을하면서또굉장히좀생활을좀많이해야되는경우가있는데그때는이제뭐비빔밥이라든지그안에정말그항공기안에굉장히뭐나물부터해서영양소를또많이가져갈수도있는부분인거고또한편은그양념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이렇게살이많이찌지도않고그래서뭐그런부분에대한것들을좀가볍게먹을수도있는거죠예를들어서현장에서먹는밥보다집에서먹는밥이제일좋죠정말집에서먹는것이제일좋은데현장에서어쨌든그상황안에서또밥을먹어야되는건데근데한번먹어야되는밥이면은정말제대로좀먹어야죠왜냐면그게그냥밥먹고끝이아니라그걸가지고체력적으로거기서또밤을새거나또촬영을하거나그래야되기때문에어떤거를먹느냐가제일중요한것같아요그래서한국에서또그요리를해주시는분들이굉장히영양소를어떻게하고그식단을굉장히잘짜시거든요그래서그거대로먹으면은뭐그렇게막확떨어지거나그러지않는것같고아무튼밥은꼭먹고해야된다저는육개장인것같아요정말그신인때는그렇게많이이제경제적으로도뭐이제많이좀풍요롭지도않고또뭔가굉장히배고픈시기이기도하고근데학교매점에서항상그가격대로먹을수있었던게육개장이었었는데다른것보다는
돈도 뭐 많이 들어가 있고 밥도 또 집어넣으면은 국물까지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육개장 워낙 좋아하고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개장 아직까지도 계속 그 육개장에 대한 거 또는 돼지국밥 이런 게 국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외국을 좀 자주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외국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많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있고 근데 이제 푸드코트라는 곳에 가게 되면은 각각 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먹다 보면은 아 이거 이 나라는 이거 이 나라는 이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또 먹게 되는데 한국도 한국의 어떤 고유의 그런 식의 음식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알다시피 불고기부터 해가지고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말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 음식을 먹는다라기보다는 어떤 음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국의 그 음식을 만드는 분들의 어떤 손맛과 그리고 마음 그걸 어떻게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그 팬 여러분들이나 그 또 다른 데서 이제 한국 음식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이 그걸 만드는 사람의 어떤 정성을 잘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